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나눠드린 거는,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렇게 수업하면서 쓸 거니까, 미리 풀어보지 마십시오. 미리 풀어봤어요. 미리 안 풀어도 돼요. 같이 하면 되니까.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17페이지 할 차례죠. 지난주에 수요 공급에 그 측정할 때 유량, 재량까지 했죠. 오늘 이제 그 다음부터 할 건데요. 17페이지. 일단 유량, 재량 이 개념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하죠.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의 양을 측정을 해서, 이거를 이게 이제 수요량이 더 많은지 공급량이 더 많은지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을 기간을 전제로 측정을 한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저량으로 측정하고요. 원칙은 요량이다.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요 개념을 구별해야 되죠. 그리고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를 구별해야 돼요. 지금 여기 제가 왼쪽에 써드리는 개념들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 있는 것 말고 격가지 것들도 설명은 드려요. 중간중간에. 격가지 내용은 설명은 드리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격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격가지 설명할 때 이건 좀 어렵다 싶으면 그때는 나는 이거 버리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기 있는 거 위주로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일단 왼쪽 오른쪽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 변화에서 틀리는 게 많아요. 여기서 안 틀리면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수요 변화에서 안 틀리도록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해야 되고요. 이 균형의 결정은 이제 가격 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변하면 수요량 공급량이 변해서 균형으로 가게 돼요. 근데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가격 이외에 뭔가가 변하기 때문에 균형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변화 공급 변화를 모르면 균형의 이동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탄력성이라는 개념 있죠. 탄력성은 난이도도 높고 중요도도 높아요. 이제 난이도 높고 중요도 높으니까 일단 난이도가 너무 높다, 나한테는 너무 높다 싶으면 그때는 패스를 하고요. 근데 이제 탄력성이 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일부는 어렵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 탄력성 개념이나 탄력성의 종류 요건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탄력성의 응용이 어려운 거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요거는 쉽습니다. 근데 중요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만 어렵지 사실 다른 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이나 또는 시장론까지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유량, 재량은 했으니까 이제 수요량 이제 측정하는 거죠. 수요량은 이제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을 수요량 이렇게 하죠.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죠.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고요. 또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고 관련제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죠.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죠. 가격 예상 또는 기대로 표현하기도 해요. 문장으로 쓸 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또는 내려갈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예상을 말해요. 가격 상승하는 거 하고요. 가격 상승 예상하고는 또는 하락 예상하고는 가격 상승하고 가격 상승 예상은 다른 거죠. 가격 상승은 뭐예요?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을 늘려요, 줄여요? 가격 상승하면 수요량을 줄이죠. 근데 가격 상승 예상은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가격 상승 예상은
예상은 지금 아직 안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갔는데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미리 사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상황이 다른 거죠. 이거는 생각보다 지금 가격이 더 올라간 거고, 지금 가격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이전보다는 수요량을 줄인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지금 가격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이건 지금 가격이 안 변한 거예요. 예,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상황이죠. 이건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 이거는 예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예상.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사게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가 틀린다면 여기서 틀려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거나 실수를 하는 거죠. 수업할 때는 다 알아요. 수업할 때는 다 아는데 문제 풀 때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것만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계속 반복된 행동을 해야 되죠. 우리가 반복된 행동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그게 남자분들은 이제 하는 행동들 이렇게 보잖아요. 저 화장실 갈 때 벌써 자꾸 내리면서 가요. 이게 한번 유심히 관찰해보세요. 관찰해보면 화장실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 내리면서 이렇게 자꾸 내리면서 들어가요. 이게 행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각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쳐다볼 건 없고 하는 행동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해두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익혀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그 문 열 때 저런 동그란 손잡이 말고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밑으로 눌러서 열지 위로 올려서 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위로 올려서 열어도 열리거든. 몰랐어요? 위로 올려서 열어도 돼 이게. 근데 대부분은 밑으로 해서 여는 거지. 아무튼 습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반복된 행동이 완전히 각인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생각지 않아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반복해봤냐 이 말이죠. 그렇게 반복을 하면은 실수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좋아하는 정도, 기호. 그리고 이자율, 부동산에서는 이자율 같은 것도 영향 미치죠. 또는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또는 쓰레기 소각관 생긴다. 굉장히 많죠. 자, 그 많은 것들 중에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를 수요량 변화라고 하고, 다른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 수요 변화라고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하죠. 가격을 포함해서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모두 다 뭐라 그래요? 수요 결정 요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요 결정 요인들 중에 뭐만 특별 취급하는 거예요? 가격만 특별 취급하는 거죠. 그 이유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때문이죠.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축이 두 개밖에 없죠. 근데 그 한 자리에 수량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돼요. 우리는 수요 수량이나 또는 공급 수량이 어떤 게 더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해서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수량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남은 자리는 한 개밖에 없고, 그 많은 것들을 다 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뭐를 먼저 표시한 후에, 가격을 먼저 표시한 후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준의 가격에서 수요하고 하는 수량이 요 길이로 나타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 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하고 하는 수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뭐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길이로 나타나고 있죠. 길이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높낮이가 바뀌면서 길이가 변하고 있죠. 높낮이가 바뀌면서 길이가 변하는 것은 가격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수요량 변화. 가격이 올라가니까 길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끝점들을 이렇게 이어서 연결하면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 수요 곡선에서 이 점의 변화를 알면은 뭐를 아는 거예요? 이 길이 변화를 아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 변화는 무슨 변화다? 점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말이죠. 이것도 나타내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근데 같은 가격이라도 소득이 적을 때보다는 소득이 많을 때 더 많은 양을 수여하게 되죠. 같은 가격이라도 이렇게 늘었죠.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면 가격이 변해서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변하는 건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길이가 변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뭔 뜻이에요? 가격 외에 다른 뭔가가 변했다는 뜻이죠. 그게 소득이 될 수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가격인데도 이렇게 길이가 변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수요 변화다 이렇게 맞나요? 근데 그 수요 변화라는 게 이 가격 수준에서만 변하는 게 아니죠. 다른 가격일 때도 소득이 적을 때보다는 소득이 많을 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소득이 증가하기 전보다는 소득이 증가하면은 더 많은 양을 수요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오른쪽, 모든 가격 수준에서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새로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죠.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는 거를 수요 변화, 그 중에서도 수요 증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소득을 예를 들었지만 소득 말고 다른 수요 변화는, 모든 수요 변화는 어떻게 해요?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려서 길이를 표시를 해야 돼. 그려서. 그게 무슨 변화다? 수요 변화다. 그러니까 소득이 변하든 관련자가 이익이 변하든 이자율이 변하든 이런 것들이 변하면 길이를 달리 표시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선을 새로 그려서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오른쪽에 그리면 길이가 늘어나는 거고 왼쪽에 그리면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지면은 수요 감소, 길이가 늘어나면은 수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제 얘네들 전부 다 수요 변화, 얘네들이 다 수요 변화인데 요놈들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수요 감소죠. 그러면은 왼쪽에 새로 그리면 돼요.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면은 인구도 있는 인구. 인구 증가하면 오른쪽에 그리면 되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오른쪽에 그리고 옆에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오른쪽, 쓰리 수확장 생기면 왼쪽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면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소득이 증가하면 오른쪽에 그리면 돼요. 보통은 소득이 증가하면 오른쪽에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첫째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보통은 어떻게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어느 쪽에 그리면 돼? 오른쪽에 그리면 되지만 소득이 증가할 때 항상 오른쪽이 아니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왼쪽에 그려야 되죠.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정상제도 있지만 이런 열등제도 있다는 거죠. 자, 열등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등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상제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근데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는데 열등제의 경우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득이 감소하는데도 수요 곡선을 오른쪽에 그려야 돼.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제 소득 증가, 열등제 소득 증가, 정상제 소득 감소, 열등제 소득 감소 이렇게 기억하면 네 가지나 기억해야 되잖아요. 헷갈리잖아요. 또 분량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방향이 어때요? 같은 방향이죠. 자, 이거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 같은 방향이죠.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무슨 제? 정상제.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열등제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탄력성에 가면은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탄력성의 종류에. 탄력성에서는 요 세 가지가 등장하는 세 가지. 탄력성에서는 요렇게 등장해요. 탄력성.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요렇게. 탄력성이라는 숫자로 나타낼 때 우리는 분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죠. 분모 분자 수초로 나타낼 때 여기가 분모가 돼요. 이쪽이 왼쪽이 여기가 분자가 수량 변하는 게 분자예요. 수량 변하는 게 수량 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분모 분자 분수꼴로 나타낼 때 특징이 분모 분자 부호가 똑같으면은 전체 부호가 어떻게 돼요? 양수가 되는 거예요. 비례 양수가 돼요. 양수. 여기가 이제 비례 양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반비례 음수가 돼요. 이게 어차피 탄력성에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탄력성에서. 탄력성에서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된다면 여기서 미리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으면 뭐고, 양수 정상제고, 네, 반대 방향면 반비례 음수 열등제다 이렇게 하면은, 자 문제에서 열등제의 경우 하면 머릿속에 반비례 생각하는 거죠. 열등제의 경우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하면 어느 쪽이 그래야 돼요? 왼쪽이 그래야 돼요. 결국 이제 왼쪽 그리냐 오른쪽 그리냐 이걸 파악하는 거니까. 맞나요? 정상제의 경우 소득이 감소해요. 그럼 정상제는 보통의 경우는 소득 감소하면 수요가 왼쪽 이런 식으로, 예, 오른쪽 그리냐 왼쪽 그리냐 이게 숙달이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회로에 오류가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하고요. 다음에 이제 얘는 좀 덜 틀리고 얘를 제일 많이 틀리니까 얘를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가격이 상승할 거다 또는 하락할 거다에 대한 예상, 예상. 가격을 상승 예상하면은 수요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수요를 증가시키죠.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야 되죠. 근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면은 수요자 수요를 감소시키죠. 상승 예상하면 수요 증가, 이 화살표 방향이. 하락 예상하면은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요것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생각하면서 외우라고요. 상승 예상할 때는 상승 예상할 때나 수요를 증가시키지. 아, 예상해서 상승 예상 하락 예상 같은 방향으로 수요자들은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넘죠. 요것만 외우면은 금방 까먹고 하는 행동을 생각하면서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공급자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로 예상하면 공급이, 예, 감소하죠. 이 하락할 거로 예상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세요? 없어요? 아, 말 꺼내기도 전혀 없다네. 하지 말까 그냥.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급 부동산은 지어서 내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얼른 이제 좀 준비하고 이렇게 짓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그게 공급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들죠? 봐, 있잖아 저기. 있는데 왜 없다 그래.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경제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도 이 부동산 쪽으로는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부동산 쪽으로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만들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거기에서 더 깨닫는 게 있어요. 아 경제학을 좀 더 덜 했구나 덜 했구나. 제가 공급이라는 거를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공급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묻는 공급은 나중에 공급을 물어요? 지금 공급을 물어요? 여기서의 공급은 지금 공급을 물어요. 지금 수요를 묻고 이런 예상을 할 때 지금 수요자들이 하는 행동, 지금 공급자들이 하는 행동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공급이라고 하려면 시장에 수요자들이 살 수 있도록 내놔야 그게 공급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내놓는 거예요? 지금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준비만 할 뿐이지 내놓는 건 언제 내놓을 생각이에요?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서 내놓을 생각이지 지금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 가지고 공급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시장에 지금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내놔야 그게 공급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깨달았어요. 아 이게 공급은 미리 준비하는 거는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시장에 내놔야 그게 이제 공급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지금은 내놨던 것도 걷어두려야 되죠.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고, 이 준비는 하지만 지금 내놓은 거는 지금은 걷어들인 거. 앞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내려갈 것 같으면은
빨리 팔아야죠. 내려가기 전에. 그죠? 사실은 제가 우리의 용돈 모아가지고 주식 산 거를 할인 닭고기 100% 갖고 있는데 우리 애는 100%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떡해? 갖고 있는 거를 팔면 안 되지. 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놨다가 걷어들였어. 팔라고 예, 내놨다가 걷어들여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사야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갖고 있던 거 내놨다 걷어들이고 그것도 돈은 다른 돈 가지고 더 산 거죠.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놨던 건 걷어들이고 또 산 거지. 근데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이제 우리 애는 아직 몰라요. 하는 행동이 그렇다고 올라갈 것 같으면은 공급자는 내놨던 것도 걷어들이고 이제 사는 입장에서는 다른 돈을 갖다 더 샀는데 이제 예상이 잘못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틀리기 쉬워요. 예,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가격 상승 예상할 때 수요 증가, 공급자들은 가격 상승 예상할 때는 그 수요자들과는 반대로 공급을 줄인다. 하락 예상할 때는 수요자들은 수요를 감소시키고 공급자들은 공급을 증가시킨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이 대체제, 관련제 있죠, 관련제. 관련제에는 대체제도 있고 보완제도 있죠. 대체제 가격이 변할 때, 말이야. 대체제 가격, 아파트와 빌라에서, 우리는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아파트와 빌라 이 두 개 견주다가,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빌라를 덜 사면서 아파트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파트 사러 가지 않나요? 예, 대상 재화수, 우리가 살펴보는 재화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대체제 관계에 있는 게 빌라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과와 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제가 왜 이 올라갈까라고 예상했는가 하면은 중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행하고 있어요. 중국에. 그게 뉴스 들었어요? 그게 이제 베트남하고 몽골까지 다 번지고 있어요. 중국에 살처분해야 되는 돼지가 한 30% 이상 살처분해야 된대. 근데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국 내 돼지가 다 살처분이 되니까 돼지를 전 세계 시장에 가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의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 올랐대요. 브라질 가서 사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는 웃음 반, 울음 반.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벌어서 좋은데 브라질에서도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자급률이 70%래요. 30%를 수입하는 거죠. 그럼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은 돼지고기 사 먹기가 부담스럽잖아요.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돼지고기는 먹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뭐는 먹으러 가야 돼. 여기 또 소고기 그러면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소고기 하면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닭고기 드세요, 닭고기. 그러니까 닭고기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한 거지. 이미 좀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웬걸 이제 막 폭락하고 있는 거야. 별로 약발이 안 먹히는 것 같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거 보지 말고 딴 걸 봐라 이 말이야.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빌라 보지 말고 아파트를 봐야 되고 귤 가격이 올라가면 귤을 보지 말고 사과 수요를 봐야 되고 돼지 가격 올라가면은 닭고기 사러 가야 되고 이렇게 아시죠? 이쪽 가격이 올라가면 저쪽을 봐야 이게 빨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새 막 닭고기 가격이 이미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잠잠하다가 지금 벌써 한 10% 가까이 올라간 상태예요. 근데 더 위에서 내가 잡았기 때문에 미끄러진 거지. 네, 물론 그전에부터 들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아니지만 바보같이 올랐을 때 다 팔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으면 훨씬 더 벌 거를 중간에 또 사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그는 예상이 잘못된 거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게 대체재가 굉장히 많아요. 배추 가격 올라가면 어딜 봐야 돼요? 양배추 보러 가야 돼. 배추 가격 올라가면 양배추 보러 가야 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여튼 이런 감각이 빨라야 돈을 벌어도 번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게 대체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체재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우리 내가 살펴보는 대상자 수요 변화 방향이 어때요? 같죠? 같잖아요.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질걸요? 빌라 가격 올라가니까 아파트 사러 가고, 배추 가격 올라가니까 양배추 사러 가고, 맞잖아요. 돼지고기 가격 올라가니까 닭고기 사러 가고, 이렇게.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익숙해지면은 괜찮다고요. 같은 방향이잖아요. 같은 방향이면 돼지고기 가격 내려가면은 닭고기 수요도 내려가는 거예요. 저기 제주도에 귤이 풍작이면 귤 가격 내려가죠. 그러면서 사과 수요도 어떻게? 사과 수요도 내려간다고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라고. 귤 가격 내려가면 사과 수요 줄어든다고. 귤을 더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귤을 더 먹으면서 사과 수요 줄어들어요. 그럼 사과 가격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체 관계 있는 것들은 다 영향을 받기 있어요. 됐나요? 대체 관계 있는 거는 서로 가격을 주고받는다고. 우리 감정평가론에서 대체 원칙 했잖아요.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다른 부동산 또는 다른 재화와 상호 작용하면서 형성된다고. 대체 관계 있는 것들은. 저쪽이 떨어지면 이쪽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저쪽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쪽도 떨어진다고. 됐나요? 저쪽 가격이 올라가면 이쪽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 이쪽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배추 가격 만 원 할 때 있었잖아요. 한 10년 전에. 배추 가격 만 원 할 때 대통령이 아니 배추가 그렇게 비싸면 양배추 먹으면 되지 이런 말 했다가 욕을 먹잖아요. 왜? 양배추 가격도 이미 올라간 거거든. 왜냐하면 배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다 똑같이 생각하지. 배추 가격이 비싸게 올라가니까 양배추 먹으러 가니까 양배추 가격도 올라가는 거지. 대체관계 있는 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돼지고기 가격 올라가면 뭐 가격도 올라가게 돼 있다고. 닭고기 가격도 올라가게 돼 있다고. 됐나요? 그게 절차는 어떻게 돼요?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은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요거 올라가는 건 이제 균형의 이동에서 하는 거예요. 요 다음 단계는 균형 이동에서 하는 거예요. 균형 이동. 아까 이쪽으로 오면은 수요 변화에서 이렇게 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은 닭고기 수요가 증가해서 균형이 이동하는 거예요. 원래보다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거는 균형 이동에서 하고. 자, 아무튼 이게 방향이 어떤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요. 대, 가, 비. 이렇게. 대체재 가격이 나오면 비례. 같은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대체재 가격이 나오면. 자,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완재 가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보완재 가격은 중요도가 낮아요. 보완재는 관찰은 되는데 대체재보다 훨씬 적어요. 이 경우가 그렇게 덜 관찰되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책상과 의자 이런 것들 있죠. 대체재와는 성격이 다르죠. 대체재는 경쟁관계 있는데 보완재는 협동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바늘과 실, 샤프 연필과 샤프 심 이런 것들. 뭐 꽤 많기는 많아도 대체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술 좀 드시나요? 술 취할 정도는 안 마시고. 아, 가끔 취하기도 하나 봐요. 술 좀 하세요. 네, 좀 취할 정도로도 술 좀 지난번에 했다 그랬죠. 컨디션 마세요. 여명 808. 마셔요? 잘 안 마셔요? 술이 센가 보다. 그 여명 808 또는 컨디션. 이건 술을 많이 마시면 같이 많이 마시는 거잖아. 보완제. 근데 며칠 전에 소주 가격 올라갔다며. 어디 올렸다며. 그러니까 뭐 이제 소주 한 병이 뭐 5천 원?
식당에서. 4,000원, 5,000원 한대. 어떤 데는 뭐, 어떤 소주는 뭐, 7,000원, 8,000원도 받는데. 소주 덜 먹겠죠? 컨디션도 덜 먹겠지. 이렇게. 아무튼, 함께 소비하는 재화. 이런 거는 얘하고는 반대잖아요. 보안제, 술 가격이 올라가면, 술 덜 마시면서 컨디션도 덜 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펴보는 건 컨디션 수요 준다고요. 방향이 어떻다고? 반대라고, 반대. 그죠?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대상자 수요 변화 방향은 같은 방향인데 대가비, 비례, 양수, 음수. 비례는 양수, 같은 방향은 양수. 근데 보완제 가격이 나오면 이 말이에요. 보가 반, 이렇게 반대로. 이건 양수, 음수. 음수. 됐나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쪽은 올라가는 거죠. 술 가격 내려가면 컨디션 수요 증가. 술 가격이 내려가면 컨디션 수요 증가. 맞아요. 그렇게 된다고. 근데 얘는 중요도가 조금 낮아요. 대체제가 훨씬 더 많이 관찰이 되고 보완제는 덜 관찰되니까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대가비를 생각하면 돼. 대체제 가격이 나올 때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대체제 가격이 내려가, 대체제 가격이 상승한다. 상승한다. 그러면은 수요 증가. 그럼 어느 쪽이 그려요? 오른쪽, 계속 지금 오른쪽 왼쪽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계속 오른쪽 왼쪽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보완제 가격이 내려가면 이 말이에요. 보완제 가격이 내려가면 보가 반이죠. 그러면 수요 증가. 그럼 어느 쪽에? 오른쪽에. 지금 아직 이거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됐죠? 보가 반. 대가비 보가 반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건너뛰어 가고 있죠, 지금. 여기는 그 재화요. 가격이 올라갔는 재화. 가격이 올라갔는 재화. 그러니까 대체재죠, 대체재. 대체재 수요는 어떻게 돼요? 수요는 줄어들어요. 이게 올라가면. 지금 여기 대상재화 수요는 증가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대가비인데 대가비만 물으면 재미없잖아요. 가끔 대체재 수요로 물어. 대체재 가격으로 묻지 않고. 대체재 수요가 줄어들면 이 말이에요. 대체재 수요가 줄어들면 둘 재화 중에서 대체재 수요가 줄어들면 그럼 다른 재화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한때 막걸리 열풍 불었잖아요. 막걸리 수요가 늘어나면은 소주 수요가 주는 거지. 오늘 갑자기 술 얘기로 다 나가네. 제가 막걸리 좋아하거든. 막걸리 좋아하는데 막걸리 먹으면 당연히 소주를 안 먹죠. 막걸리도 먹고 소주도 먹으면 죽지. 막걸리 먹으면서 소주 수요를 줄인단 말이에요. 이 수요가 나올 때는 대체제 수요가 나올 때는 반대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좀 막걸리 좀 덜 먹었어요. 배가 불러서. 요즘은 좀 막걸리를 줄이고 막걸리 한 병, 소주 한 병 이렇게 줄이다가 이제 소주로 넘어갈까 다시 막걸리로 갈까 이렇게. 아무튼 수요 대수가만 나오면 돼. 대수 대체제 수요가 나오면 반대로 돌아간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대가비. 얘가 제일 중요해요. 대가비. 대가비가 제일 중요하고 혹시 보완제 가격 이렇게 나오면 보가 반 돌리고 혹시 대체제 수요 나오면 또 반대로 대수반 이렇게 돌리면 돼요. 물론 여기도 생각하면 할 수 있겠죠. 보완제 가격이 아니라 보완제 수요 하면은 보수비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중요도가 좀 제일 낮아요. 제일 낮아요. 근데 모의고사에는 나오기도 해요. 모의고사에는. 예, 근데 실전에서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실전에서는 요렇게는 나왔어요. 요렇게. 대가비가 제일 많이 나오고 혹시 보완제 가격이 된 보가반 이렇게는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대가비가. 대가비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기억하시고 혹시 보완제 가격은 보가반, 대체 수요 나오면 대수반. 됐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자, 이거 뒤에 건 다 쉬우니까 이것만 주의하면 되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하고요. 17쪽에
괄호 2번에, 반괄호 2번에 수요량 및 수요 결정 요인. 자, 이건 제가 여기서 놨는 거니까 여러분들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밑에 반괄호 3번에 부동산 수요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 해서 이거는 중요도는 낮아요. 중요도는 낮은데 용어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수요 발생 요인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세 번째 보세요. 자금의 유용성 증대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뭔 말이에요? 대출받기가 쉬워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요. 맨 끝에 거 보세요. 공공시설 용지 확보.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정부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려면은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 용지를 확보한다는 게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공공용지 수요 증가죠. 예, 요거는 직접 개입이 되겠죠. 정부가. 다음에 수요 제약 요인을 보세요. 유사부동산 과잉 공급 보세요. 유사부동산 과잉 공급은 대상부동산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사부동산 이런 말을 보면은 대상부동산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부동산. 우리는 대상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유사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대상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근데 유사부동산이 많이 공급되어 있으면 대상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 투자 대상 호경기죠. 예, 대체 투자 대상 호경기는 예, 부동산을 이제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 살까 아니면은 주식 채권 살까 이런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식 채권의 수익률이 좋아요. 주식 채권의 수익률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돈을 그쪽으로 투입하겠죠. 그럼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겠죠. 맞나요? 그렇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그 당해 부동산 용도의 특수성. 용도가 특수하면 그거 찾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그럼 수요가 제약되게 돼 있는 거죠. 됐나요? 됐고요. 넘어가셔서 네, 수요 곡선 및 그 특징에서 네, 수요 곡선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수요 곡선의 형태죠. 이거는 네, 형태는 우하향 형태라고 하죠. 수요 곡선의 형태는 우하향 형태.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나죠. 자,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계속 이 수학적으로 할 때는 이 두 개의 변수가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를 계속 따집니다. 네, 반대 방향이면 반비례죠. 반비례는 양수, 음수. 음수잖아요. 음수로 나타나서 감소함수라 그래요. 감소함수. 네, 양수면 증가함수, 음수면 감소함수. 요걸 이제 경제학자들은 수요법칙이라고 그래요. 수요법칙 하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는 이 관계를 수요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밑에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해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합으로 설명했을 때 그건 그 밑에서 설명하면 되고요. 그 밑에 가격 상승 시 수요량 감소, 가격 하락 시 수요량 증가. 이게 이제 수요 법칙인데, 예외가 있잖아요. 괄호 속에. 예외는 중요도는 낮아요. 중요도는 낮은데 한번 지나가는 소리를 한번 정도 하는 거예요. 베블렌 효과, 기펜체 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라 해서 하는데, 베블렌 효과는 이런 거예요. 가격을 100만원 써붙여 놨을 때는 안 팔리더니, 1000만원 써붙여 놓으니까 팔려. 명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베블렌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배부른 효과라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좀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이제 그렇게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데 좀 이해는 안 돼요. 그 물건을 만들 때 과연 그만한 재료와 그만한 인건비와 이런 게 투입될까? 과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좀 성형이들은 그렇죠. 과시. 이걸 과시효과라 그래요. 베블렌 효과를 과시효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비이성적 수요라 그래요. 정신 나간 수요란 얘기죠. 비이성적 수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명품 가방이 몇 천만 원짜리도 있나요? 몇 천만 원짜리 넘나요? 여러분한테 있는지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있는지 묻는 게 아니고 그런 가방이 있냐고요.
며칠만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짝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 올 때 이렇게 진짜는 안고 간다. 비 오면 비 올 때 이렇게. 아무튼 뭐 돈이야 수억 있고 뭐 수억 있는 수백억 수천억 있는 사람들이야 뭐 해도 뭐 별적 아닌데, 그런 형평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효과를 베벌레는 효과라 그래요. 그런데 이 비이성적 수요가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이 하면 덩달아 따라서 사는 거, 이런 것도 비이성적 수요예요.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졸업식 때 가면은 애들이 전부 다 롱패딩 다 입고 있다며요. 전부 다 김밥 말아 놓은 것처럼 다 제가 가끔 갖다 누드김밥 하나 입고 이렇게 흰 롱패딩 이렇게 아니 다 애들 다 덩달아 따라가는 거, 이런 거를 밴드웨건 이펙트라 그래. 밴드, 영어로 밴드웨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밴드웨건. 예, 이 금강 발견됐을 때, 미국에 금강 발견됐을 때 동부에서 사람들이 서부로 그 금강 찾아서 막 너도 나도 가는 사람들. 이게 1848년도에 금강이 발견돼서 1849년도에 그런 대 유행이 유행처럼 번져서 그 당시에 갔던 사람들을 49er라고 한다고요. 1849년도에 그쪽으로 간 사람들 49er. 근데 그때 밴드웨건 타고 갔거든요. 다 포장마차, 이렇게 포장 덮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마차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 영화 보다 보면은 인디언들하고 싸우고 불나고 막 하는 거. 근데 그 밴드웨건 이펙트라 그래요. 다른 사람 하면 따라 덩달아 하는 거. 예전에 신창원 탈옥했을 때 입고 있던 거 접했을 때. 그 이제 옷 난방 있잖아요. 셔츠인가 난방인가. 신창원 탈옥했을 때. 그 신창원이 안 잡히다가 한참 만에 잡혔잖아요. 여자한테는 잘해주니까. 예. 나도 그거 사 입었어요. 다른 사람이 편승 효과, 덩달아 하는 거,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는 모르겠는데. 또, 스노우 이펙트도 있어요, 스노우 이펙트. 스노우는 백로예요, 백로. 이게 뭔가 하면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나는 안 해. 에휴, 뭐 저런 걸 해. 이런 것도 비이성적 수요예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하는 거지. 자기 취향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건 다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예외적. 기편제도 예외적이에요. 기편제도 예외인데, 이 기편제는 이거는 아픈 역사가 있어요. 기편제는 이거는 여러분도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 이제 이 식량, 음식, 이 양식비로 5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쌀이든 보리든 세 말은 먹어야 돼요. 세 말은 먹어야 되는데, 쌀이 더 맛있어요? 보리가 더 맛있어요? 쌀이 더 맛있죠? 예, 쌀 가격이 더 비싸요? 보리 가격이 더 비싸요? 쌀 가격이 더 비싸죠? 이게 한 말에 2만 원. 이거 세 말 먹으려면 돈 모자라죠? 이거 한 말에 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 먹어야 돼? 요거 두 말 사 먹고 요거 한 말 사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세 말 먹을 수 있죠. 예, 근데 보리 가격이 15,000원으로 올랐어요. 예전처럼 쌀을 두 말 사 먹으면은 4만 원 쓰면은 만 원밖에 안 남기 때문에 요거 한 말 못 사죠. 예, 한 말 못 사고 한 3분의 2말 정도만 밖에 못 사요. 그러면 몇 끼니 굶어야죠. 세 끼니 다 먹으려면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를? 양을 줄여. 그게 굶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세 끼니를 굶지 않고 다 먹을까요? 그러면 되지. 이게 15,000원 올랐으니까 보리도 먹기는 싫은가 봐. 그냥. 보리도 먹기는 싫고 이거 두 말 먹으면 되지. 이거 두 말 먹고 쌀을 한 말로 줄이면 되지. 그러면 세 말 먹을 수 있잖아요. 보리 가격 올랐어요, 내렸어요? 보리 가격 올랐잖아요. 보리 수요가 어떻게 있어요? 가격 올랐는데 늘었네. 가격이 올랐는데 늘었잖아요. 이게 기편제. 정상제와 열등제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열등제가 가격이 더 싸잖아요.
대체로 열등제가 가격이 올라도 정상제보다 싼 게 보통이에요. 가격이 올라도. 그럼 예전처럼 정상제를 그렇게 먹어버리면 열등제와 정상제를 함께 먹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 열등제를 충분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정상제를 줄이고 열등제를 더 먹어야 돼. 가격 올라간 열등제를 더 먹어야 돼. 그게 언제 이런 게 있었냐면 1800년대 후반에 유럽에 감자가 병이 들어서 이 병이 퍼져가지고 대기근이 발생했어요. 몇십 년간. 그 몇십 년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굶어 죽고 미국으로 이주도 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일랜드 인구는 3분의 1이 줄었대요.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대요. 몇십 년 사이에. 그만큼 대유행이었어요. 그게 그 감자병이. 그러니까 감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감자가 걔네들한테는 그게 열등제였나 봐요. 감자가. 그러니까 더 이제 다른 이제 정상제가 있는 상황에서 감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걸 다 같이 계속 예전처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제 수요를 줄이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감자 수요를 더 늘리는 거지. 여기 보리 수요를 늘리는 것처럼. 그래야 배를 골지 않으니까. 그나마 이제 배를 골지 않고 영양을 섭취하려면 그렇게 맛없는 감자를 그렇게 더 먹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기펜이라는 산에 발견했는데 여러분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아시나요? 그 석양을 배경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 밭에서 추수를 끝낸 듯한 모습. 바구니에 뭐가 담겨 있죠? 바구니에 감자가 있잖아요, 감자가. 근데 그게 원래 아기 시체였는데 너무 참혹하다고 해서 그를 감자로 바꿨다고. 그게 그 당시에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애를 묻기 전에 제가 하는 거였죠. 아무튼 그 당시에 그런 기펜이라는 사람이 그런 현상을 관찰해서 이런 예외적인 현상을 발견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한 번쯤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시장 수요 곡선 있죠. 자, 시장 수요 곡선도 이게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합한 거를 시장 수요라 그래요. 개별 수요자들이 있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개별 수요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A라는 사람이 사려는 것과 B라는 사람이 사려는 것을 이게 측정해서 이렇게 이어 붙이는 거죠.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잘라 붙이는 거죠.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면은 A라는 사람도 더 사고 B라는 사람도 더 사겠죠. 이렇게 더 붙이죠.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더 완만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게 바로 시장 수요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수평합. 수평 방향으로 합하는 거죠. 길이를 잘라 붙이는데 이게 더 완만해지는 이유는 이런 나무 토막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이런 나무 토막을 여기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나무 토막을 붙이면은 밑이 더 넓으니까 밑은 점점 더 넓어지고, 그죠? 밑이 점점 더 넓어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가 위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걸 여기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밀어서.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밑이 점점 더 뚱뚱해지니까 점점 더 완만해지는 거죠. 됐나요? 이런 정도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자, 이거는 이제 수요 변화는 이거 설명을 거의 다 됐는데요. 그 수요량 변화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